가지고 아쉽고 고성. 눈을 못 보고 자랐다니 아쉽네요. 이쁜 눈을 맞죠? 그때는 눈보다는 추위였어요. 그때 캐나다에 20년 만에 눈이 많이 오긴 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추위였지 눈은 아니었어요. 그 눈에 미끄러져가지고 견인 한번 하긴 했죠. 사실 저는 없죠. 저는 겨울에 갔던 게 겨울이 싸니까 겨울에 갔던 거였는데 사실 캐나다 이쁠 때는 물어보니까 6월달 예쁘다고 하더라고요. 6월달이랑 가을에 예쁘다고. 네, 가보고 싶어요. 전 14년도에 미시간 있었는데 잠깐 연수 갔을 때 그때 눈 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큰 눈도 아니었는데 눈 와가지고 그날 출근하지 말라고 다들 출근 안 했었죠. 너무 좋았지. 아 그래요? 괜찮아요. 안 죽어. 안 죽습니다. 조금이라도 쌓여도 나오지 말라고요. 왜 없어? 원격수 다 부셔. 아, 저 요즘 캠핑용품 자주 보거든요. 봐야겠네. 아이고, 그건 아니지. 캠핑도 하고 싶다. 캠핑은 안 해봤는데 해보려고. 채널은 이제 뭐 영상 검색하면 나오는 캠핑 영상들. 이제 말은 안 통하지만 외국인들 캠핑 도구 쳐놓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보죠. 채널은 기억나는 건좀 없네. 아, 그 여자 혼자 막 차박하고 연박하고 그런 것도 보긴 했어요.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이제 나무 사이에서 저녁에 밤중에 나무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. 약간 동물은 아닐 텐데 동물인 것 같아가지고 겁나긴 하더라고요. 어, 캠핑지. 맞지, 맞지? 토끼네. 아주 토끼야. 국내 캠핑장도 좀 있어서. 거기 가는 사람도 많고. 꼭 해외 아니라고. 오.
그치, 비울 수 없지. 치사하다. 아, 책 있는데 또 이걸로 비웠네. 전기철망 그런 것도 하는구나. 하긴 놀려고 간 건지 죽으려고 간건 아니니까. 그래요? 엄청 세네. 마셨습니다. 졸리면 자야 합니다. 아, 왜요? 아, 그래요? 모두 다 찰렸나 보네. 그러게. 잘못하면 자기가 밟고 죽을 수도 있겠는데? 아, 근데 어쩔 수 없죠. 공식 멀티가 안 나와서 쓰는 거니까. 그거는 재밌게 했어요. 예전에 김곰짓과 있었죠, 멀티. 재밌었는데. 재밌었지. 재미가 졌지. 재미가 아주 저버렸어. 근데 그거 새 업데이트 맞춰가지고 수정했나 보네요. 모드에 한계는 있어도 그래도 멀티 할수 있는 게 좋았었는데. 놀기에 딱 좋았다고. 맞아요. 손으로 싸가지고 죽고 막 허우적허우적 거리고 그랬었죠. 확실한가? 절대 안쓴거 맞나? 맞나? 그 눈동자가 좀 이상한데? 그 눈동자가. 네, 진짜입니다. 그거 한 명이 곰이나 무스한테 밟히고 있을 때 빠르로 때리면 죽기도 했어요. 저 해본 거 그거 있어요. 어, 곰막 때리니까 곰 죽더라고? 존나 재미났죠. 무스도 잡았어요, 그렇게 해서. 근데 그 빠르로 이제 맞으면 나도 죽고 그랬지. 무서운 거예요, 아주 빠르는. 아주 무서워. 뭐야, 이것도. 가능할 텐데, 사실. 갖고 있으면. 근데 저거 잘 읽으면 그래도 수채분에
랩 모르니까요. 사실 17분의 랩 낮으면 은근히 신경 쓰이잖아요. 느리게 켜지고 켜는 시간 느린 거 저 별로여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읽은 편이에요. 그래도 10시간 보면 1렙 주지 않나? 종종 회사에 주는 줄 아주 운망이네. 운망이야. 아 그걸로 랩 올리면 재밌잖아요. 재밌는데? 4시간 아닌가? 4시간 책으로 1렙 돌려. 아 오? 5시간이구나. 4시간 1렙은 요거지. 아니구나. 뭘 똑바로 하는 녀석. 5시간 맞아요. 착각했어. 착각했어. 나중에 시간 보낼 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책들, 저는 스킬북은 다 읽어도 안 태우거든요. 혹시 나중에 이제 새꽃기 뭐 이런 거 나올까 봐. 그니까. 랜턴이 없죠. 근데 이거 왜 주냐 이런 거 하도 쓸데없는 거. 아 유리를 하고 잡시다. 이 켜지면 하고 꺼지면 어쩔 수 없고. 냄비 챙기자. 더 자. 오오오 잠깐. 아 해가 중천에 뜬 줄 알았다.